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윤두현 전 YTN 플러스 사장을 새 홍보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임 이정현 홍보수석은 KBS에 보도 통제를 해서 경질 요구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경질한 것이라면 후임은 언론 통제를 하지 않을 사람을 골랐어야 할 텐데 윤 수석은 한술 더 뜨는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보도국장 시절에는 편파 보도의 대명사 격이었고 과거 정권부터 특정 지역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서 인사청탁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이 출입기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청와대로 처출근한 윤 신임 수석은 국민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윤 신임 수석을 소통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작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청와대 보도 통제 문제로 고발까지 당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물러났지만 사의 배경에 대해선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습니다.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YTN 자회사 사장과 보도국장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홍상표 전 YTN 상무에 이어 두 번째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 YTN 내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소통의 적임자 진짜 많이 웃었죠. 그걸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사람인데.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주재기 전 선배들한테 본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윤 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으로 있는 내내 크고 작은 보도 공정성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초 신명 씨의 가짜 BBK 편지 관련 단독 보도를 함량 미달이라며 윤두현 당시 보도국장이 막았고 이 기사는 뒤에 다른 언론이 대신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과 내곡동 사저, 안철수 불출마 협박 등 정권에 불리한 주요 기사는 빠지거나 축소됐고 반대로 정권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도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낸 것도 대표적인 왜곡 보도 사례입니다. 퇴임식 때 눈물을 좀 보이기도 하셨는데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학 강연도 하고 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도 강연도 하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어제 검찰 조사도 받고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중요 내용도 피해갑니다. 예, 차명계좌 관련해서 검찰도 출석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이제 차명계좌 그만하시죠. 이제 앞으로 가실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차명계좌 자꾸 예. 물으시면 제가 출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사내외에서 비난이 쏟아졌던 이 인터뷰는 당시 보도국장인 윤 수석이 조 전 청장과 식사 자리에서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노조는 윤 수석이 권력만 바라보는 함량미달 인물이라며 한심한 청와대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면 윤 수석은 모르겠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챙기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말을 아마 제일 국민들이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기사를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지연시키거나 누락시킨 경우에 대해서 해명은 주로 내놓는 해명이 나는 잘 몰라서 기사를 못 썼다. 편파 보도가 반복되면서 YTN은 눈에 띄게 경쟁력을 잃어갔고 결국 시청률도 종편에 뒤지고 회사 수익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두현 당시 보도국장은 현 배석규 사장과 함께 YTN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자회사로 할 때는 이제 YTN을 퇴직을 하고 네. 그리고 자회사 대표이사를 간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이고 네. 그 당시 일에 대해서 회사 입장을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재 입장인데 TK 출신인 윤 수석은 10여 년 전 한나라당 당시부터 정치권 인맥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5년간 YTN 사장으로 있었던 표한수 전 사장은 윤두현 홍보수석 기용 소식을 남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표준 사장은 윤 수석이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총재 캠프 인사에게 줄을 대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인사 조치를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을 보도국 밖으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사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그냥 하시라고. 2008년 초 이명박 캠프 핵심 관계자와 홍상표 전 보도국장이 윤수석을 YTN 정치부장으로 기용하라고 잇따라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실세인 박영준 전 차관과 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앞세운 인사압력은 국가인권위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결정문에도 남아있습니다. 윤두현을 정치부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 그건 어렵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당선자와 그 이상득 의원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박영준. 박영준의 절친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키는 게 회사를 위해 좋겠다. 표 전 사장이 사퇴한 뒤 윤수석은 원하던 정치부장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 내내 승승장구하며 친정권 편파 방송을 주도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윤수석 임명을 권언유착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BS 등 보도통제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다 할 반성이나 해명도 없이 논란이 많은 윤수석을 임명하면서 언론 통제나 간섭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 대한 통제 없다라고 하는 명약관하한 대통령의 언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이른바 자기 사람 심기식의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KBS 보도 통제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현직 언론인들이 비서관이나 대변인으로 직행했다가 다시 청와대를 등에 업고 방송사나 관련 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구태도 여전합니다. 때문에 관피아와 비슷한 의미로 엄피아가 아니냐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을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윤수석은 회의 중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